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평소보다 귀엽게 소개를 하시는군요. 오늘 뭐 상태 좋습니까? 네, 너무 좋아요. 왜요? 아, 저 집에 가끔 가는데. 집에 가끔 가요? 난 매일 가는데. 저희 부모님 댁에. 고향에 아, 가면은 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박평이라고 불러요. 아, 왜? 저희 아빠가 저를 박평이라고 불러요. 엄마도 그렇고. 책걸상을 들으시나 봐요. 아니, 근데 딴 데서도 평론가니까 박평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안 불러요. 아, 우리만 그렇게 불러요? 네. 아, 책걸상 방송을 들으세요? 네. 부모님이? 듣죠.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도 들으세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도 들으셔서 아이씨, 왠지 그 얘기 들으니까 앞으로 박평이나 YG를 너무 구박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아, 그럼 아니 괜찮아요. 그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편을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저희 책걸상 청취자들은 다 아시지만 뭐 저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이제 와이프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책걸상 하는 걸. 저걸 왜 자꾸 하냐 이런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뭐라고 편을 들어주셨냐면 그래도 가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웃는 것만으로도 훨씬 다른 걸 능가하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들 편에서 우쭈쭈. 그 네가 방송하는 동안이라도 웃고 즐거우면은 그걸로도 엄마는 충분히 됐다. 가치가 있지 않냐?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맞아. 어머니 저 아들이 녹음할 때 웃고 있지만 마음속은 또 타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근데 정말 즐거워 보이세요. 네, 가끔 아버지 진짜. 어머니가 들으시나 보더라고요. 듣죠. 그 YG는 이제 집에 있는 그 와이프만 싫어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람들도 다 싫어합니다. 참. 아무튼 저 박평 부모님도 들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네요. 아까 그 하려던 이야기는 뭐예요? 원래 오늘 왜 기분이 좋은 상태가 좋으냐? 하려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 갑자기 저보고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하셔서 네. 기분이 좋았는데 왜 좋아 보이는지에 대한 근거가 박평이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서 얘기했던 거죠. 그뿐이었어요. 근데 또 아버지 어머니께서 박평이라고 부른다고 하시니까 왠지 또 우리가 또 뿌듯하고 그렇네요. 더 잘해줘야겠네요. 네,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미 늦었지만 우리가 뭐 다른 건 잘해줄 게 없고 뭐 술이나 많이 사드릴게. 네, 제가 내는 책들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 새책 나와요 언제? 계속 이제 나오죠. 계속 나와요? 네. 아버지 어머니께서 네. 저 인간들 왜 저러냐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아, 다행히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뭔가 직장 동료들을 비롯해서 제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도 욕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도 안 했다라는 거죠. 언급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저 한마디라도 언급해 주시면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박평 그 우리한테 계속해서 예고했던 그 장진영 작가님. 아, 그건 가을쯤. 가을쯤에 네, 나옵니까? 나올 것 같고. 아, 장진영 작가님 새 책을 박평이 네.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소문 듣고. 그 제가 열심히 만들면서 좋아했던 책은 이응준 작가님 산문집이에요. 아, 이응준 작가님 산문집. 네, 그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 라는 산문집인데 그 한 6년에 걸쳐서 쓴 산문들을 모은 책이기 때문에 소재가 다양하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뭐 삶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 새 꼭지의 글이 이제 일부거든요. 근데 그 일부가 그 강아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 16년 동안 같이 살았던 강아지 토토 시추인데가 2016년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그때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또
새로운 시추 한 마리를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된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연재가 됐던 글이기 때문에 이미 다 공개가 된 글들이거든요. 근데 읽고 뭐 울고 너무 좋았다 위로받았다 이런 평가가 되게 많았던 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한 민음사 블로그에 계속 오랫동안 연재했었던 글들 모은 책인데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책 나온 거 제가 YG한테는 오늘 보냈고요. 아 나왔어요? 네, 그 릴리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받아보실 것 같고 JYP에게도 제가 한 건 JYP는 뭐 사서 볼게요. 네. 제가 보내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잖아요. 네. 네. 아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네. 아니 박평이 책을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저한테도 이제 이런저런 곳에서 책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사실 받는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직업상. 박평이 책을 보내잖아요. 왠지 꼭 읽어야 될 것 같은. 읽으셔야 돼요. 의무감, 부담감이 막 느껴지고. 읽으시라고 보내드리는 아니, 그리고 거예요. 그러니까. 박평이 책을 보내면 박평이 대체로 책을 그냥 선물로 보내주실 때는 그건 거의 약간 읽으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보내는 네.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좋기는 좋은데 네. 읽을 것들은 이토록 쌓여가는 거기에 이제 또. 그러니까. 근데 꼭 읽으시면 좋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제가 아직 중년이 아니지만 그 20대 때 김현수의 청춘의 문장들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그 나이대의 사람들의 무언가를 감당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작가가 이제 40대, 50대 그 무렵에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 그 시기에 감당돼야 하는 어떤 감정들과 가치관과 뭐 이런 얘기들이어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늘 세상은 제 기대를 배반을 잘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꼭 두 분에게도 확실히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든 가수든 뭐 배우든 자기 동년배가 뭔가 활동하는 걸 볼 때 조금 더 공감이 잘 되는 아무래도 그런 건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박평 책은 뭐가 그렇게 줄줄이 계속 나온다는 표현을 아까 썼는데 네.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두 개 내지 않았습니까? 제 책이요? 네. 아, 제 책은 아니에요. 아 준비하고 있는 책, 편집한 책. 편집한 책이죠. 아, 저는 직업인, 네. 회사 중심주의. 네. 편집한 책을 이야기를 한 거죠. 본인 저술 책은 지금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네, 없어요. 잡혀 있는 건 없다. 네. 근데 있어도 이미 척. 근데 아 있어도 없는 척. 아니 근데 그게 두 권을 한꺼번에 낸 게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네. 그게 2022년에 작년 두 권 낸 거죠. 작년 가을이니까. 가을이니까 1년도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네. 그 언더 스토리. 언더 스토리랑 진짜 아무 의미도 없어. 언더만 기억하는 거는. 그렇죠. 언더그라운드? 언더라잉? 진짜 섭섭합니다. 언더 뭐 이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언급도 안 하셨어요. 언더스토리. 네. 그리고 네. 어제 아니고 이제. 아, 이제 그것을 보았어. 어제 그것을 보았어. 이제 그것을 보았어. 근데 그건 또 기억을 안 해요. 뭐 이제 그것을 보았어는. 그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치셨거든요. 에이. 농담 많이 하시고 활용을 많이 하셨죠. 오늘 저 소개할 책은 뭡니까? 이거 오랜만에 박평의 강추로 YG나 JYP는 그분이 누구세요? 잘 모르는 작가인데 그렇게까지 강추하다니 속는 셈치고 한번 읽어드리지 뭐 이랬는데 읽고 나서 둘 다 와 대박. 저는 뒤늦게 읽었는데 5월에 나온 책이잖아요. 와 재밌어라면서 기꺼이 소개합시다라고 한 책입니다. 네, 5월에 나온 책인데 저는 존재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박평이 이야기해줘가지고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저는 어디가 어떻게 좋았는지는 이제 차차 얘기를 할 텐데 문미순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지신 작가는 아닌데 일단 이 작가는 어떤 분인지 박평이 좀 소개해 주시죠. 문미순 작가는 그냥 신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신춘문예로 데뷔를 했는데
첫 소설집이 2021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7년, 8년이 지나서 책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요즘 한국 문학계의 어떤 흐름들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첫 책이 늦게 나온 편이죠.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그나마 조금 알려지게 된 건 이제 신문문학상을 그 단편소설로 받으면서 첫 소설집이 2021년에 나왔던 거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세계문학상으로 올해 이 장편소설로 이제 세계문학상에서 수상을 하면서 첫 장편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약간 데뷔작 같은 느낌도 있고 네. 그런 작가여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연배가 50대인 거이고요. 네, 네. 여기서 연배가 있다라는 말은 그 첫 소설집이나 아니면 거의 데뷔작과 비슷한 장편을 내시기에는 약간 늦가기 네. 데뷔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13년에 느낌. 13년에 신춘문예 당선되었을 때 이미 40대셨고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서 첫 장편을 내셨으니까 뭐 말하자면 50대 신인 작가. 근데 이 19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인데 세계문학상은 원래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고를 그냥 보내면은 그 중에 상을 주면서 책으로 만들어 주는 형태입니까? 그런 식이죠. 그렇죠. 네. 전형적인 이제 소설 공모전이고 네. 오래된 소설 공모전이잖아요. 오래됐고 19회. 네. 우리나라에 이제 소설 공모전들이 뭐 많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건 색깔이 좀 분명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세계문학상의 색깔은 뭡니까? 네. 세계문학상은 정유정의 색깔이죠. 그러니까 정유정 작가가 이거 받았어요? 정유정 작가가 세계문학상 출신이고 그리고 1회 수상작이 그 미실이에요. 김별아 작가의 미실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었던 그런 걸 보면은 이 세계문학상은 약간 서사,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이런 걸 굉장히 중심에 두고 평가를 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수상작들 가운데에서도 좀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임성순 작가도 세계문학상 출신이에요. 그래서 데뷔한 작가든 신인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원고만 보내면 심사해 주는 방식인가 봐요. 네. 근데 주로 신인들이 많죠. 아예 전혀 등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생 신인이 여기에 보내서 될 수도 있죠. 데뷔하는 경우들도 있죠. 네. 있겠네요. 그러면 세계문학상의 등단작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세계문학상을 올해 한 4번 정도, 4회 정도 심사를 했나? 몇 년 됐거든요. 근데 다 뭐 좋은 작품들이었지만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이 작품 읽고 나서는 정말 좀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심사들을 하면서 이렇게 몰입해서 한 작품을 읽었던 적이 사실은 없었고 제가 읽은 걸 보면 심사는 여러 짧은 시간 동안 장편소설을 다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밑줄도 그어가면서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한 문장도 안 읽은 문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거의 그어가면서 읽을 정도로 밑줄을 거의 다 그었다고요? 네. 좋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원숙한 감정들이 잘 포착이 돼서 저도 이제 읽으면서 막 울면서 읽었고 그래서 약간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을 받고 나서 또 추천을 많이 하고 그럼 띠지 하나 달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박혜진 평론가가 울면서 읽은 책 그러니까 실제로 박평이 추천의 말에 저는 아 진짜 이건 박평이 좋게 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문장을 읽는 순간부터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까지 이 책에 대한 내 자유의지는 완전히 박탈당했다. 이거 진짜였어요. 네, 어떻게 근데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지? 소설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번째 문장은 극적인 사건에 반하는 절제된 감정들, 세공된 표현에 더해진 빈틈없는 설계, 그에 따른 긴장감과 몰입감. 뭐 이건 엄청난 극찬이잖아요. 근데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다라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추천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잘 읽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줄거리 뭐 소재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걸 읽으면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법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읽어주고 또 잘 읽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더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송하면 또 몇 분이 더 읽으시겠죠. 네, 제목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일단 제목 자체가 좀 시적이라 그럴까요? 지금은 겨울을 지나왔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아무튼 겨울이 지나갔다. 제목에서 이미 뭔지 모른 뭔지 모를 이 슬픔과 그래도 뭔지 모를 또 일말의 희망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근데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이제 실제로 소설을 읽어보면 실제로 겨울에 벌어진 일이고. 그렇죠. 내가 한 겨울 동안 그 주인공들 등장인물들에게 벌어진 일이 소설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근데 실제로 그 겨울이 상징하는 그 불행, 우울, 답답, 뭐 고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네, 좀 일단락이 되는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소설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읽어도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응모할 때 제목이 야만의 계절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네. 근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야만의 계절이라는 게, 왜냐하면 전 이 얘기가 되게 야만적이잖아요. 너무나. 네, 야만적이에요. 근데 근데 그 야만성의 알리바이로서 주어지는 어떤 삶의 조건들과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납득이 되는 조건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센 제목인데. 굉장히 수긍이 많이 가고 시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결정된 제목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비유적이고 약간 더 부드러운 제목으로 바뀐 것 같아요. 좋고? 네. 전 야만의 계절보다는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네. 방식이 훨씬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 네, 훨씬 네. 좋은 제목인데. 야만의 계절은 왠지 저 야망의 뭐지 드라마? 옛날 드라마 야망의 계절. 야망의 계절. 야망의 계절인가요? 네, 야망의 계절. 그런 저 드라마 작품 같기도 하고. 저랑은 의견이 많이 다르시네요. 뭐 우린 대부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도 좋고 그 야만의 계절도 좀 센 느낌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제목 얘기에 덧붙이자면 표지라도 조금 좀 블링블링 밝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도 사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책 내용 자체가 막 이렇게 유쾌한 내용이 아니고 맞아요. 뭐 전반적으로 뭐 조금 이렇게 읽기가 답답하다 그럴까요? 좀 불편하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설정들인데 하지만 읽다 보면 되게 은근 또 이게 막 미스테리 스릴러 맞아요. 요소도 있고 유머 코드도 꽤 많고 꽤 재밌는 책이란 말이죠. 그럼 제목이 좀 표지라도 이렇게 좀 샤방샤방 반짝반짝 컬러풀 막 핑크핑크 뭐 좀 이런 분위기였으면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제목도 너무 겨울 같아. 한 책걸상에서 저기 지금 소개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서 읽게 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YG랑 JYP랑 요거 올해 읽은 한국 소설 중에 무슨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꽤 높은 순위에 있는 그런 거다. 몇 손가락일까? 네, 저는 좋았어요, 되게. 우리가 솔직히 이게 올해 읽은 한국 소설 중에 1등이야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만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현재까지는 뭐 하반기 읽은 소설 중에서는 제일 하반기 인상 방금 시작했잖아. 제일 인상적이지 않을까. 아직 3개월도 안 됐어 하반기. 마치 첫 출연자한테 현재 1등이십니다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건. 근데 그 되게 곱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말에
그 올해 읽은 소설 중에서 제일 좋은 소설을 정할 때 좀 이렇게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을 꼽을까 말까 하면서 저는 이 책 심사한 이후로 그 이후에 읽었던 한국 소설들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았어요. 이 이상으로 더 잘 썼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한 소설이었고 여러 지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소설이라는 거는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 문미순 작가랑 직접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시상식 있고 나서 디프리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는 했지만 작품에 대해서 뭐 길게 이야기를 하거나 하진 않았고 이게 실제로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라는 것, 이제 남편분이 이제 아파서 실제로 이렇게 그 간호를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본 목격한 일화들 병원에서 본 것들 이게 이 소설을 쓰는데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정도 들었죠. 남편분이 좀 아프셨군요. 네, 네. 그 작가의 말에는 뭐 그런 내용은 안 적혀 있는데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저는 취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소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그 뭐 이제 어쨌든 극화한 그러니까 상상을 해서 스토리를 만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디테일 디테일의 에피소드들은 저는 실제로 있을 법한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에피소드일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예,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구성을 해가지고 한편에 굉장히 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스토리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저 시작 첫 페이지부터 그녀 주인공이 자정이 지나서 집으로 딱 돌아왔더니 엄마가 거실에서 쓰러져서 죽어있다. 네. 네. 향년 76세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 요게 이제 첫 페이지에 나오는 설정. 이게 프롤로그예요. 프롤로그. 네, 프롤로그. 네. 그 넘기면 이제 1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요 부분까지 얘기해도 되겠죠? 네. 프롤로그는 이제 반 페이지인데요. 아무튼 집에 갔더니 늦게 퇴근을 했더니 어머니가 죽어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진짜 소설의 첫 장면은 초인종 소리가 울려서 나갔더니 소독하러 왔다고 어떤 여자가 외칩니다. 그래서 부수수 자다 깨가지고는 이제 문을 열어줬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소독을 하는데 약간 당황을 하죠. 그 이제 독자들은 모르잖아요. 왜 당황하지? 알고 봤더니 며칠 전에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장례를 안 치르고 그냥 저쪽 구석방에다가 시신을 모셔놓고 있는 상태. 나무관에다가. 나무관에다가. 일단 시작부터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당연히 독자들은 하하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 범죄 소설인가. 어쩌려고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 그 뉴스에서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 이제 돌아가신 분들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하기 위해서 부정 수급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네. 뉴스에서는. 네. 그러니까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혹은 시체를 유기한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뭐 짧게는 뭐 수개월에서 길게는 뭐 10년 이상 이제 부정수급하는 그런 사례들이 그 짧은 기사 혹은 세상에 이런 일이 식으로 그렇죠. 나오는데 사회면에 나올 법한 기사. 네, 이제 그걸 실제로 하고 있는 이제 등장인물 701호. 네, 그 이 무대는 서울 외곽에 이제 작은 평수의 임대아파트고 그 임대아파트에 701호와 702호에 살고 있는 이제 두 주인공이 중요한 등장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76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어머니를 이제 사망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뭐 인터넷으로 막 그런 거 한 거죠. 미라 만드는 법 이런 거 검색을 하고 그리고 미라 만드는 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조금씩 인터넷으로 사서 모은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염을 한 거예요. 염을 해서 그 암아포 붕대로 감은 다음에 막 냄새가 나지 않게 계속 방향제 같은 걸 뿌리면서 집 한 구석에다 이제 둔 상태에서 그 한 몇십만 원씩 날라오는 그 몇십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남짓한 백만 6,860원이 매달 입금이 됩니다. 백만 원 남짓한 그 어머니의 그 연금 플러스 뭐 등등등의 그런 것들을 본인이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 책을 읽으시면 바로 이제 짐작이 되시겠지만 처음에 책을 읽은 독자도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될 텐데 50대 여성이 주인공인데 아니 50 직전 네.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아니 젊은 사람이 도대체 멀쩡한 사지를 두고서 노동할 생각을 해야지 그게 말이 돼? 라면서 당연히 거부감이 들고 눈살을 찌푸리겠죠. 그런데 사연이 있는 게 그것도 앞부분에 나오니까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뜨거운 끓는 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좀 그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직장을 잡아가지고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제 치매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 조건이라는 것도 이렇게 폭이 넓은 것도 아니고 네. 그 돌아가신 프롤로그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치매였고 책에 나오죠. 정확한 기간이 네. 하여튼 최소 몇 년 동안 이제 딸이 모시고 살고 원래는 이제 따로 살다가 1년 반쯤 전에 임대 아파트 들어온 거죠. 명주라는 네. 주인공도 인생이 잘 안 풀린 거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살 곳도 없고 사실. 그다음에 엄마가 치매니까 엄마도 좀 돌볼 겸 겸사겸사 내 몸도 의탁할 겸 해서 다시 엄마가 사는 임대 아파트로 들어와서 어머니 간병을 했는데 뭐 힘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퍽 쓰러져 가지고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고 그 순간에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 순간부터 아주 처음에는 안 나오지만 그 순간들에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가 그러니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개연성을 주는 한 가지 그냥 장면이 있는데 너무나 황망해가지고 막 울면서 나도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띠딩하고 어머님 핸드폰이 울리는 거죠. 근데 봤더니 뭐 백 몇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더 삶을 연장해도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변명을 하면서 이제 그 시체를 이렇게 사망을 은폐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702호의 사정의 이야기고요. 702호에는 그 준성이라고 하는 26살의 물리치료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제 그 20대 청년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그 청년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요. 뭐 어떻게 안 풀리냐면 일단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형제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건축 일을 하시다가 고등학생 때 심하게 다쳐가지고 이제 드러눕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뇌졸중과 알코올성 치매.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대를 다녀온 형은 그 아버지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은행에서 빚을 낸 다음에. 외국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도망을 간 다음에 이제 연락이 끊긴 거죠. 그래서 본인은 아파서 누워있는 아버지를 고등학교 때부터 돌봐야 되는 처지가 되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다가 그냥 중간에 학교를 포기하고 겨우 고등학교 졸업장도 검정고시를 봐서 따고 이제 물리치료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문대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문대 졸업을 하고 물리치료사 시험을 아버지를 돌보면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 밤에는 대리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그 특정 과를 대학을 졸업을 해야만 시험 자격 응시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대부분 붙는 시험이거든요. 네. 그 과를 졸업하면. 근데 이 친구는 맨날 밤에는 대리 뛰고 뭐 아버지 돌보랴 학교 열심히 안 다니 못 다녀가지고 그 시험에도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공부해서 물리치료사가 되어서 병원에 취직하면 조금 생활이 나아질 텐데 아픈 아버지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하여튼 이런 701호와 701호에 사는 40대 후반에 어머니를 간병하다가 어머니가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하고 시체를 숨기고 있는 이분 명주 그리고 702호에는 고등학생 때부터 병석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계속해서 돌보면서 자기 인생이 정말 안 풀려서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 26살 청년 준성 요 두 명 이 두 명의 이야기 이 두 명의 둘이 이야기. 이제 계속 교차되는 교차되면서 그러니까 명주의 이야기 준성의 이야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독자 입장에서 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명주가 되게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명주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은 아 저게 그리 뭐 그렇게 큰 죄냐라는 생각도 들 뿐만 아니라 자꾸 이제 명주가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쫄려. 들키면 안 되는데. 아, 자 되게 전문적인 표현들 좋네요. 둘 다 지금 쫄려라고. 아니, 들키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들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처음에 놀라웠어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보는 이 줄거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좀 착잡하잖아요. 착잡한 걸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흘러가는 상황이 처음에는 이제 준성이 뭔가 자꾸 뭔가 알고 있나? 막 이런 느낌이 막 올 정도로 준성한 때문에 들키나? 준성 때문에 들키나?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할머니와 친한 할아버지도 이제 연락을 해오기 시작해 핸드폰으로. 이 할아버지 때문에 들키나? 이 할아버지 때문에 아니, 들키나? 그러니까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져. 이 할머니가 전체적으로 이 딸은 되게 할머니가 퉁명스럽고 그냥 좀 그 생계를 꾸리는 데만 굉장히 몰두했던 그런 억척스러운 엄마로 기억을 하는데 막상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우리 엄마가 되게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다정다감했고 오지랖 넓었고 그리고 유쾌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만 가지 갈 때마다 요즘에 왜 할머니 왜 안 할머니 보이냐, 왜 안 보이냐 왜 어머니 왜 안 보이냐 뭐 김여사 왜 요즘 김여사는 왜 안 보이냐 이런 질문들을 자꾸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 하게 되는 그래서 거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자. 딸도 엔수야. 정말 캐릭터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 명주의 또 딸이 있습니다. 네. 네. 불량 청소년 같은 딸이 또 하나 있어요. 불량 청소년 아니 20대. 이미 20대인가요? 20대. 근데 아주 행태가 불량 청소년 같죠. 엄마를 엄마를 벗겨 먹으려 하는 그 딸의 어떤 대단한 딸. 대단한 딸이죠. 지금 등장인물 거의 다 얘기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명주와 준성 그리고 이쪽 집에 있는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와 여기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딸,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할아버지, 그리고 경비원 아저씨, 경비원 아저씨만 해도 굉장히 비중이 적죠. 그리고 마트, 마트 점장, 마트 점장님께서도 되게 그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기억을 가지고 그렇죠. 있어가지고 아니 점장... 요즘 할머니 왜 이렇게 안 보이세요? 막 이러고 생각보다 등장인물은 참 작슴 적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이 적재적소에 등장하면서 쫄리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르를 이게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를 확 이야기로 이렇게 압도하는 힘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내용은 짧게 설명하면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포일러 또 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문미순의 장편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을 읽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게 자세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